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한 하쿤의 여행 코스의 교통수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쿤에 도착하시면 등산전차,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 지역 내 교통수단의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 교통수단의 이용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쿤의 프리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가격에 모두 포함된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프리패스 없이 현장에서 티켓 구매하면서 다녔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하쿤의 유모토까지 오는 특급 로망스카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출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도 한번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하쿤의 유모토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쿤의 역에서 이제 산악기차 타고 뭐 로프웨이 타고 가드라는 그거 하러 갑니다. 토잔 레일웨이. 일단 고라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라역 가려고 하는데 스이카 카드로도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주쿠 가는 거는 1, 2번 고라랑 순잔 3, 4번 고라역으로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분 안에 운행하죠? 하쿤의 토잔 케이블카 사이를 보면서 나가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스이카가 안 돼요. 그래서 티켓을 구매를 하려 왔습니다. 하쿤의 토잔 케이블카. 하쿤의 프리패스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저기서 오네요. 멀리서 옵니다. 고라역에서 소운잔역까지 케이블카로 이동합니다. 케이블카가 매우 느립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원웨이가 1,550엔, 도겐다이가 2,800엔. 당연히 왕복이 더 좋겠죠? 저희는 해적선은 안 탑니다. 타러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로프웨이 타는 데인데 조격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저기군요. 구경 갔다 갈까요?
지금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와, 예쁘다. 조경 안 해도 밖에는 한번 나올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음료수 사와서 조욕을 하며 멋진 뷰를 즐기는 좋은데요? 로프웨이가 조금 비싸죠? 마지막으로 소겐다이 쪽으로 가는 로프웨이는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저러면 안 되죠. 위험해요. 로프웨이 출발합니다. 오, 재밌어요. 놀이공원 것 같은데요? 1분이면 올라가니까 금방 갑니다. 일단 오아프다니 여기서 무조건 내려야 돼요. 내린 다음에 다시 갈아타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달걀도 드시고, 그쵸? 저희도 먹고는 싶은데 점심을 먼저 먹으려 해요, 저희는. 소겐다이 2번에서 저희는 바로 더 올라갑니다. 오, 온도가 달라요. 완전 추운데요? 어디 있는 식당을 향해 갑니다. 보시다시피 5시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 물론 저걸 타고 돌아갈 경우죠.